30일 수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57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정적자 위기에 놓인 그리스를 유럽연합이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올랐지만 국내 증시는 유독 약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또 한 번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도 증시와 관련된 궁금증들 참 많으시죠? 그런 궁금증들도 대박글럽과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고요. 솔로몬의 시크릿 때 또 강의도 들으면서 지식까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i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요,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미술관 티켓을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당첨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3335님께서 방송이 편안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2333님께서는 나날이 솔로몬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와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로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하이리치에서 솔로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고수익 올리신 분이 있으시겠죠? 네, 오늘도 뭐 종목별로 변동성이 심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 이제 하이리치 전문가분들의 그 주요 매매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모처럼 이런 테마주가 아닌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서 매매 고수익을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아, 반딧불이님이 LG전자를 오늘 매매를 하셨는데 오늘 LG전자가 전체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오늘 4% 이상 올랐던데요. 네, 네. 어떻게 또 이걸 아시고 또 귀신같이 매매를 하셨네요. 네, 어쨌든 오늘 LG전자는 사실 매매하기가 쉬운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자, 오늘 그 반딧불이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이입니다. 네, 반딧불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고수익을 올리셔서 또 전화 연결까지 해주시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대형주가 비교적 강하지 못했는데 오늘 LG전자가 강했거든요. 네. 네, 어떤 전략으로 임하셨습니까? 네, LG전자가 사실은 많이 좀 저평가된 종목이었었죠. 기술적으로도 11월달하고 이번 1월달에 쌍바닥 모양을 그리고 이제는 바닥을 다진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뭐 3일째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TV 부분, 특히 가전 부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동안의 주가 하락은 사실 이 휴대폰 부분의 어떤 실적 감소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가전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시장에 어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올해 단기 순이익 또한 2조 10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포도 한 8배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럴 정도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을 감안해서 추천을 했고 때마침 오늘 급등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반딧불이님께서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LG전자는 제가 볼 때는 장기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퍼가 8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 홀딩을 해나가도 좋은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폭을 보일 것 같은 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종목 있으면 한 종목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통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중소형주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도 역시 대형주 한 종목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롯데쇼핑을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롯데쇼핑이요. 예. 네. 이제 국내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에 동 종목의 역시 실적이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올해 주식 그 예상 실적이 대략 단기 순이익이 한 8,200억 대 정도, 영업이익은 한 9,800억 정도가 예상될 정도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또 최근에 또 재료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GS마트 그 이 인수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이 그 이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부분 이런 부분에서 롯데쇼핑의 실적이 좀 더 견조해지고 또 지배력 역시 크게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4일째 외국 기관의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주가가 31만 4,500원을 이제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한 3일째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한 31만 원 선 전후한 그런 가격대에서는 중장기 관점의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논리로 볼 때도 적어도 이번 2월 달 안으로 한 33만 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딧불이님. 네. 네. 오늘 LG전자로 5% 이상의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자, 11월 1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는 투자 자금인 1,000만 원을 1년 안에 두 배로 불리겠다인데요. 자, 오늘 제 포트폴리오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변화는 없었죠. LG화학과게임비리 있고요. 20%씩, 큐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할인이 10%씩 있습니다. 솔로몬님. 오늘은 네. 제 포트폴리오 상의 변동이 없었는데요. 네.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관망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종목들이요. 쉽사리 네. 올라가지지도 않고 오늘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조금 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그 보여지는 것 같다가도 또 오늘 같이 막판에 다시 마이너스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분히 아직까지는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특히 차익거래 쪽에서의 매도세가 연일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차익거래 매도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실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차익거래가 계속해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지 뭐 물론 이제 선물과의 베이시스 관계는 차익거래 매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차익거래 매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그 상황이 되어 있는지 또 이 차익거래 부분들이 국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 쪽에서 일부 쏟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익거래로 통해서 대량, 최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약 3조 원 가량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일 우리가 옵션 만기를 맞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 지금 현재 오늘까지 보여진 상황이라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차익거래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의 베이시스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얼마만큼 매수세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크게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러한 그 수급적인 불균형 속에서 또 이러한 차익거래 부분들의 어떤 불투명성 때문에 이게 딱히 뭐 국내 기관이 매도하는 것인지 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불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투명성들 때문에 시장에 관망세가 좀 더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내일 옵션 만기가 좀 지나게 되면은 최근에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이러한 그 선물 또는 옵션 쪽에서의 파생상품 쪽에서의 시장의 어떤 그 휘둘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내일을 고비로 좀 진정이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최근에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네, 필요가 그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통계상으로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개인들 쪽에서 잡히는 고객 예탁금 쪽에서의 자금 흐름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최근 한 2, 3주 사이에 신규 돈들이 주식 증권 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신규 돈들이 약 1조 5천억 정도 가까운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돈들은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돈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러한 돈들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돈이라는 그런 이제 애칭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빠지니까 뭉칫 돈들이 주식시장에 성큼성큼 들어온다는 얘기죠. 물론 뭐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과연 그럴까, 이런 시장에서 돈이 들어올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돈은 최근에 제법 큰 뭉칫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버냉키 의장이 내일 하원에서 출구 전략과 관련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도 내일 어떤 그 옵션 만기와 함께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1700선을 넘어섰을 때는요. 네. 주식형 펀드 쪽에서 환매 자금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앞서 하이라이트 시간에 그 반딧불이님께서 오늘 LG전자 매매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야, 요즘 정말 주식시장이 정말 힘도 없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 많으실 텐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대세 상승이 훼손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사실 뭐 여러분들 며칠 정도 더, 또는 뭐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실 수는 있으시죠? 네. 근데 두려운 거는 기다리다가 영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네. 네, 계속해서 빠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우신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재밌다라고 표현한 부분들, LG전자, 반딧불이님이 매매하신 이 LG전자 차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LG전자 그 말씀하실 때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LG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은요,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시크릿 시간에 배우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초록색 선은 추세선이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 추세선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파란색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120일 이동평균선, 기업의 가치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만간에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지금 11만 5천 원 선 전후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보다 더 재밌는 것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죠? 한 점에 모이고 있네요. 네. 제가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수렴 또는 발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주봉상으로 이렇게 강하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몇 주 안에 LG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보다 분명한 흐름을 만들어줄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이동평균선들은요, 앞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게 될 거다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꺾여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바로 이러한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표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더 유익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어제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에요. 네. 비전산첩님께서 휴맥스를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예. 솔로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안 올라가다가 비전삼천님께서 하루 말씀하셨는데 오늘 2%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어떡하나요. 네. 이거. 제가 말할 때는 안 올라가고. 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휴맥스가 2.9% 정도 올랐는데요. 네. 네, 휴맥스의 강세는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아직까지는 네. 네, 단기적으로는 16일까지 이제 공개 매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큰 움직임이 있을 거로 예상해보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증자와 관련돼 있는 공개 매수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당연히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휴맥스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왕초보 최현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을 해보고 가야겠죠? 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여섯 종목을 들고 있고요. 네, 오늘 휴맥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손실률이 좀 줄었습니다. 하림은 2.6% 정도 수익권 내에 들어와 있네요. 네, 전체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3% 마이너스를 보고 있네요. 986만 원 선에 제가 갖고 있는 자금이 설정돼 있습니다. 자,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 내일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어떤 흐름으로 변화가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 경제 TV.
네,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저 어제 대박클럽 문제부터 정답부터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향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암시한다 였는데요. 정답은 1번 볼린저 밴드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께는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장중의 시황 방송도 무료로 봐보시고 또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솔로몬의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볼린저 밴드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솔로몬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만큼 저희가 어제 볼린저 밴드를 배워봤는데요. 네. 돌발 퀴즈 정답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퀴즈 문제 틀리시면 곤란하죠. 네.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고무줄 밴드. 너무 문제가. 솔로몬님, 네. 오늘은 문제가 더 쉽다는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제가 그 늘 퀴즈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누가 내고 있는지 출제자가 누군지 정말 너무 재미있게 내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문제를 보면서 요즘같이 장이 어려울 때 한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어제는 볼린저 밴드의 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그래프가 횡보하면은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네. 좀 더 깊숙이 어느 정도나 배워볼까요? 네, 이제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의 이용 속성들, 네. 성격들에 대해서 오늘 정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지표 볼린저 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한과 하한 밴드에 대한 설정, 그 밴드를 따라가는 흐름들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볼린저 밴드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앞으로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확산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 가능성, 예측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추세가 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같이 이제 나중에 완만하게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위에 걸 주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볼린저 밴드는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들의 흐름들에 대한 어떤 평균 벗어난,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으로부터 이 벗어난 평균치를 계산을 합니다. 평균치를 계산해서 약 두 배 정도의 폭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기준선을 설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밴드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밴드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예, 20일 이동평균선을 끼고 같이, 20일 이동평균선은 항상 중앙 가격이거든요. 밴드의 중앙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 밴드 사이의 중앙 값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만약 이 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폭이 좁아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좁아지다가 이 폭이 좁아져서 좁아진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확 발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있느냐, 좁아진다라면 향후에 크게 확대될 거다, 확대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신호가 되고요. 또 반대로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좁혀져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속성 중에 하나는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에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20일 이동평균선, 이게 중앙 가격이겠죠, 그죠? 밴드의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이 위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중앙선을 기준으로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게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간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급격히 상승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날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밴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밴드를 한번 벗어나기 시작, 밴드의 상승 추세를 한번 치게 될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 저 주가의 흐름이 밴드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만하게 움직이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밴드의 상향선을 위에 상한 밴드를 갖다가 치고 나가게 되면은 이 힘에 의해서요 밴드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강하게 끌어올려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주가가 뚝 떨어져서 하한 밴드를 만약에 뚝 다 급락해가지고 하한 밴드를 치고 추세가 떨어진다고 하면요. 이 하한 밴드를 갖다가 끌고 내려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같이 막 끌고 내려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아 밴드의 상단에 닿았기 때문에 저항이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항과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이 중앙값, 즉 이동평균선 값이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상한 밴드와 하한 밴드의 이러한 선들은 사실 저항선이라는 또는 뭐 떨어질 때는 지지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는 중앙선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한선과 하한선, 그러니까 상한 밴드의 윗선과 하한 밴드의 아래쪽 선들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 꺾이겠구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갑자기 닿았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히려 주가가 이 밴드의 추세선을 위쪽으로 계속 끌고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주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마냥 올라갈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추세선 상승 상한 밴드 쪽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올라가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바로 그때가 매도 신호라는 겁니다. 상한 밴드를 깨고 내려오는 매도 신호,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 밴드 볼린저 밴드의 속성상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져가던 밴드가 어느 날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밴드 안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대개는 한 밴드까지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밴드를 끌고 가던 주가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하시다. 반대로 급격히 떨어지던 추세선을 끌고 내려가는 하한 밴드를 끌고 가는 이런 그 약세 흐름에서 강한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요. 올라갈 때 주가가 양봉이 나올 때는 반대로 급격한 상승. 매수 신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중앙값을 오히려 돌파하고 위에 상한 밴드까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어떤 활용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중앙값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떨어진 그 중앙값에서 벗어나서 밑에서 하한 밴드와 중앙값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던 하락 추세를 보이던 주가가 어느 날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하락 추세의 이 하한 밴드의 아래쪽을 닫고 투매 형태로 나오던 주가가 갑자기 큰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다시 하한 밴드 안쪽으로 진입했을 때 바로 그때가 매수 반전, 신호다. 예, 반전의 매수 신호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솔로몬님. 네. 자, 주가가 횡보를 하면 어제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주가가 횡보하면 볼린저 밴드 폭이 점점 좁아진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주가가 횡보한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 값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상한과 하한선의 폭을 점점 작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을 한쪽으로 수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진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밴드 폭이 좁아지게 될 경우에는 향후 강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전적인 예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하한 밴드 밖으로 이탈했던 주가. 자, 상한선 밖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한 밴드 밖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겠죠. 이렇게 상한과 하한 밴드 밖으로 이탈했던 주가가 반대로 갑자기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할 경우에는 매도가 되거나 또는 매수 신호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매수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반대편 상한선에 있던 게 하한선까지 가기도 하고요. 하한선에 있던 게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중앙선 위에 있을 때, 즉 중앙선이라는 것은 이동평균값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앙값,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에는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참 잘 들어오는데요. 솔로몬님, 네. 차트 통해서 이제 언제가 매수 신호였고 매도 신호였는지를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어제에 이어서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솔로몬님, 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 기준값이 매들 이동평균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기본 중앙 빨간색 선이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 대개 12일 이동평균선이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2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 관행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10일로 설정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동일한 그런 위치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상한과 하한 밴드가 아래 위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과 하한 밴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평균 괴리 편차들을 계산을 해서요. 그 평균 편차에 두 배 정도의 값을 곱해가지고 아래 위로 설정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이게 그대로 똑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넓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좁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넓어졌을 경우에는요. 많이 넓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좁혀져 가는 밴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고요. 또 좁아지면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상황들을 보면은 비교적 밴드의 폭이 상당히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밴드 폭이 좁아지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2월부터 1월 초까지 주가 흐름이 거의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밴드가 점점 좁아져 왔었던 거죠.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밴드가 점점 좁아져 왔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요. 밴드가 좁아졌고, 밴드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가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강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위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한번 음봉이 이렇게 나면서요. 그죠?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신호가 중앙값을 깨면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한선까지 닿아버렸습니다. 밴드가 좁은 선이니까, 좁은 구간이니까 금방 매도가 닿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오히려 하한밴드를 갖다가 보시면요. 하한밴드를 이탈해버렸죠. 그죠? 여기서. 이탈하는 게 보이죠. 저게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안에 들어온 저 시점에서요. 그렇다면 네. 이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을 경우가 네. 이 신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주가 흐름이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한 정도까지 닿으면은 여기에서 좀 머뭇머뭇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밴드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크게 확산하려고 하는, 발산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다음날 밴드를, 지금 밴드선 하한 밴드 부분을 이렇게 크게 이탈을 해버렸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하한 밴드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를 계속 끌고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날에도 하한밴드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인 하한밴드를 크게 크게 안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밴드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등이 뭐 제대로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밴드 안쪽으로 밴드 그 하한 밴드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제 저점 부분이 어제 사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매수 신호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제도 제가 캔들 분석하면서도 캔들상으로도 매수 신호가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볼린저 밴드상으로도 사실 어제 이렇게 큰 양봉이 어제 하나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상으로 보면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렇게 그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익거래 매도 나왔던 게 다시 매수로 복귀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상한 밴드가 많이 이제 따라서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한 밴드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상한 밴드까지 치고 올라가면은 추세가 또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답답합니다. 시장이 답답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바닥이 확인되었다라는 신호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다 잠깐 그리자면은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여기가 저점인지 또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해서 여기가 저점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되겠죠. 예, 네.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여기가 저점이 있고 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저점이다라고 확인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은 언제 하게 되느냐면 그럼 올라왔다가 다시 이런 형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저점이 높은 쪽에서 형성되었고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게 보여졌을 때 비로소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급격히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 이제 좀 반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주가가 등락을 해가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제 나왔던 이러한 그 양봉 큰 양봉은 볼린저 밴드상으로는 매도를 이제 그만해라 매수 신호다라는 것을 하나의 보여준 신호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정의했던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흐름이 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1600선대까지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해보는 게 참 쉽고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많은 것들 배우셨죠?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캔들 분석, 다양한 보조 지표들까지 배워봤는데 자기에게 맞는 지표들 하나쯤은 설정해주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네.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제 저 지표 분석들을 우리가 해왔는데요. 지표 분석들이 사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영어도 나오고 수학 공식도 나오고 막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평들도 있고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보조 지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으로도 사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뭐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이야기를 통해서 주식시장 흐름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뭐 옛날 얘기하듯이 뭐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보다 이제 이러한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풀어가야 되는지
뭐 금리 쪽도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기업들의 활동 동향도 좀 살펴보고 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고 또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보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응축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 얘기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제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네. 아마 내일하고 모레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구나를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문제 나갑니다. 네,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중앙선 아래에 있을 때는 괄호를 의미한다. 자, 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하락 추세, 2번 침울 추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순의 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모베이스요. 모베이스요. 네. 네. 지난주 목요일쯤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새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네,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셨나요? 이게 뭐 저기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그러고 네. 우량주라고 해서 했는데 계속 하루도 이렇게 상승 안 하고 계속 하락만 해요. 닷새 동안. 네. 특히나 코스닥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달 정도는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된다고들 하던데요. 모베이스의 매수가와 또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16,000원이고요. 네. 20%예요. 16,000원에 20%요? 네. 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 저 공모가가 얼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가 16,000원이면 퍼가 어느 정도 되고 매도 시점은 언제쯤 했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솔로몬님께서 더 잘 진단해 주실 테니까 전화 끊고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목표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PER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 모베이스는 뭐 상장이 얼마 안 돼서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거래일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그 모베이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최근에 그 이제 상장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나왔던 그 보고서들을 보면요. 현재 모베이스의 주가 수준은 비싼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실적 가치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네. 이게 대부분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앞두고 실적을 굉장히 많이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적들을 막 앞당겨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좋게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면은 공모 가격 자체를 높게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가치들,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들을 막 땡겨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부풀려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갓 상장된 종목들은 조금 거래되는 형태들 그리고 흐름들을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시고 또 진입을 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넷북 아시죠? 그죠? 조그만한 넷북 케이스, 그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 이러한 그 케이스를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휴대폰, 올해까지 휴대폰 부분에 어떤 생산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케이스 업체들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건지,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좀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실적 부분들은 보면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약 170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본금이 30억 정도니까 순이익이 올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그 현재 주가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요. 주가는 상당히 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적정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좀 편차는 많은데요. 사셨던 16,000원 선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검증 작업 그리고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부가가치성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또 수급적인 문제들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관들 쪽에서 참여했던 물량들의 상당 부분은 바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모 가격이 12,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모 가격보다 높게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시키려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은 보면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 5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바닥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네, 일봉상으로 보면은 좀 확인이 어렵겠습니다만 30분봉으로 보면 어제 저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으로 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테스트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어제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돌았으면 좀 함께 돌았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마이스코인데요. 매수가가 15,700원이고 비중이 8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솔로몬님, 네. 짧게 담백하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담백하게요? 네. 예,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가지고, 그죠? 네. 네, 앞에 분께 조금 길었습니다. 자, 마이스코는, 플랜트 단조 회사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마이스코 같은 기업이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공장, 신설 공장들이 많이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복이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어닝 쇼크가 왔었죠. 4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되어서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올해 예상 실적이 PR이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배 수준이라는 게 지금 가격 수준으로 보면 10배 수준인데요. 이 정도가 그냥 시장 평균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가지고 현재 주가 수준을 논하게 될 경우에 지금 가격이 그냥 적정한 가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적지 않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조만간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가시거나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자,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중앙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하락 추세, 2번 추물 추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시크릿 강의가 너무 좋다고요. 진작에 솔로몬의 시크릿 강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의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VOD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알찬 강의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